미국에 35년 살았는데 조금 전에 그 찬양하셨던 분들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다 영어로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신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창원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제 삶을 아주 정말 너무나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다시 한국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진 장로님이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또 상남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찬양 대원들 또 찬양 팀 멤버들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귀한 시간을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한 지는 보니까 한 40년이 지금 다돼 가는데 미국에 86년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에 한국에서 제가 조금 음악적인 배경을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음악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는 이제 음악 미국에서 한그 공부는 장로님이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 뜨는 데부터 그다음에 보라 하나님 그다음에 때가 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당시는 CD 같은 게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죠?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세 개의 음반을 예수 전도단에서 제가 제작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반주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그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미국에서 지내다가 사랑의 교회 또 부르심이 있어서 3년 반 전에 이제 귀국을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재능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읽으신 그첫 번째 그 오늘 말씀, 네, 아까 다 읽으셨죠?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가 그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술을 만약에 취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술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걸 모르고 낮에부터 술을 마신 줄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난을 하는데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술 취하는 것은 한 잔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막 가면서 부닥치고 그다음에 또 사소한 일에 싸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술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냐면 그러면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면 막 기도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약 교회의 안에 있던 세 가지의 음악 스타일이에요. 시와 찬송과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이세 가지가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신학자들이 이 신령한 노래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세 가지 음악 스타일
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편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은 뭐예요? 찬송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은 오늘 여러분이 참 놀랐던 거는 여러분이 찬양 인도하셨던 그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서 얼마나 찬양을 잘 따라서 하시는지, 어떤 교회들 가면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그때부터 신문 피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기는 보니까 저는 물론 앞에서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심으로 찬양을 참여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Majesty, worship His Majesty. 그 우리나라 말로도 다 번역돼 있지만 그 찬송은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음악가이면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살던 서부의 쪽에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를 50년 동안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이렇게 주의하면서,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너무나 성실하게 잘 준비하지만 일단 설교 자료를 들고 이렇게 섰을 때는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시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50년 동안 예배를 계속 드린 거죠. 그런데도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50년 동안 예배했지만 예배에 대해서 너무 조금밖에 모른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 찬양의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찬양의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그 오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아름다우신지요.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지 편만하세요. 우리들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어떤 공식이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확 드러나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편지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대를 섬겼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는데 주일 예배 때는 주님이 당연히 그 가운데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데, 찬양대원들이 연습할 때는 어떨까요? 거기도 주님이 편재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고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대를 이렇게 이제 또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주중 연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 일반이고 조금 늦으면 6시. 그런데 보통 찬양대 우리가 모이는 시간은 주중에 7시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7시 45분쯤에 식사를 합니다. 저 찬양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이 찬양 사역을 맡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한 시간 정도 일찍 가서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연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혼자서 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성환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 중에 계속 방언을 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한국말로 속마음에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그랬더니 네가 오늘 저녁에 하는 너의 얼굴 표정 그리고 너의 손짓 그리고 너의 모든 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찬양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대를 섬기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수건을 둘러시고 그들의 발을 씻는 것 너무나 귀한 섬김이죠. 발을 씻는 것이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우니까 눈이 팅팅 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찬양대원들이 제 눈을 보더니 어머 목사님 낮잠 주무시다가 오셨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약간 반응이 늦네요. 그래서 그래서 또 늦네요. 그러니까 또 소리가 커지고 네 정말 시원한 창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눈이 부었으니까 잠자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찬양대실로 들어오는 찬양대원들의 어깨를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문화가 다르고 그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미국에 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력대로 이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완전히 경력이 차단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항상 위축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에요. 저녁에 와서 이렇게 축 처진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서 찬양대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연습을 다 마쳤어요. 두 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항상 저희는 모일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 제가 말씀을 딱 한 구절을 나눕니다. 한 구절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나누는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또 강하게 임하고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기도가 끝나고 찬양대원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콧노래로 오늘 했던 그 찬양대를 막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처졌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25년 동안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수업이 많은 날이 월요일이에요. 주일날 이제 찬양대 사역을 막 하고 안 그래도 좀 몸이 피곤한데 월요일날 가서 수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오니까 어떤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안 가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그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가 드린 삶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상황들이 인생이 쌓일 때가 있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피곤해도 찬양대 연습에 가서 가르치다 보면 제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대 지휘자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다가 온 사람들을 막 자기의 음악적 욕심 때문에 막 협박하고 나무라고 화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찬양대를 섬길 때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네, 그 화가 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당연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쏟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의 베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찬양대 지휘자는 그래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루는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축도송 마쳤는데 어떤 여자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따님같이 보이는 분하고 찾아와서 지휘자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이제 보통 예배 때 끝나고 찾아오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요. 이분이 지금 재앙인지 축복인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음악 목사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 그 난가주 사나이교회 본당에 700대의 주차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그 옆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3,000대가 들어가는 그 빈터가 있는데 그 거기를 엄청난 돈을 내고 이제 우리가 매주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본당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본당으로 왔는 이제 그분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본당에 오는 셔틀버스를 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마 주차로 섬기시는 어떤 남자분하고 시비가 붙었나 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내가 여기만 교회야? 내가 딴 데 가고 말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방문했으니까 아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만 이미 서치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내가 오늘 이거를 참고 내가 간다 그러고 이제 겨우 이미 예배는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셔틀버스를 타고 본당을 향해서 왔는데 그분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예배는 시작됐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얼굴이 자기 앞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 주차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니까 예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이분이 사용하신 단어가 뭐였냐면 제가요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이거는 재앙이냐 축복이냐 어느 거겠어요? 이분이 조폭만원할 수도 있죠. 그분도 중년 저도 중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 뚜껑이 열렸다고 그것도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제 뚜껑이 막 이러니까 막 큰일 나겠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럴 때부터 이제 불쌍한 얼굴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열렸다 닫혔다 하던 뚜껑이 콱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렇게 하고 정말 그거를 왜냐면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어도 그냥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찬양대원들한테 어떤 분이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것이 힘이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찬양대 여기 여러 교회에서 모이신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제 연습을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왔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계속 있다가 연습을 하고 가고 싶은데 미국은 차가 없으면 저녁에는 특히 버스들이 다니는 데는 큰 도로만 다니지 뭐 조그만 도로 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가자니 남편이 또 있고 그래서 뭐 몸이 막 그러니까 그냥 차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짝 혼자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속에 근데 너 왜 기도를 안 하니? 그러니까 아프다면 왜 기도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려고 하다가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찬양 연습에 그냥 믿음으로 임했는데 자기가 돌아갈 때 자기의 몸이 회복돼 있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연습하다가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탁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낫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왔겠어요? 너무 바빠서 지금 아마도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물론 연습 시작 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드러나면 똑같이 어떤 지점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여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따위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에도 이제 그런 예가 또 똑같이 나오죠. 엘리사.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군이 몰래 어디로 들어오려고 해도 왕에게 벌써 딱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이 적군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적군의 왕이 도대체 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왜 우리가 여기 침투를 할 때마다 막히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 그럼 잡아라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겹겹이 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똑같이 문제를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제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깥에 나갈 때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성이 겹겹이 아람군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상황을 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더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게하시라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 주의 종의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환이 눈을 떴을 때는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주일날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경배와 찬양을 부르든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앞에서 인도하니까 그냥 예배 중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죠? 오늘 저녁에도 저는 여러분이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해도 이렇게 힘차게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이 성도들의 찬양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을 때 저도 이 사랑의 교회에서 엄청난 행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4월 20일 날 송축해 내 영혼아 미국에서 10,000 Reasons라고 하는 곡인데 그 곡을 작곡한 맷 레드만이 4월 20일 날 저희 교회에 와서 입장료 없이 오후 5시에 본당에서 6,0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그걸 총책임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또 맷 레드만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홍보, 그 다음에 광장에서 모이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뭐 광장의 놀이, 뭐 그 다음에 준비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전체를 제가 책임 맡으니까 미국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총선 위해서, 저는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네, 우리 이 지역이 어떤 당이 더 이렇게 많이 지지하시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낙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박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당이 뭘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 프라임 중상단이 찬양한 것처럼, 저는 아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저렇게 고백했어요. 가운데 계신 분 춤도 잘 춰요. 몸도 잘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이 사람들이 연주할 때만 빛으로 계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빛으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당이 이기든 여러분 그걸로 막 화가 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라가 없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방해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갈게 될 때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어느 당이 이겼다고 화를 내고 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인트로였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에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의 두 가지가 있어요. 찬양의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1장 이제 PPT 올려주시고요. 예. 자, 이거를 3절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찬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는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신약 교회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세 가지 스타일, 세 가지 종류의 음악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 그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예배 때 찬송가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또 그렇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죠. 저는 대학교 때 있던 다니던 교회는 교회에서 기타 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전도단에 가보면서 제가 완전히 얼마나 우물 안에 살고 있었던지를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에 두 가지 찬양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것.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노래방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노래방 같은 거 잘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해외 어느 LA도 너무 많아요. 노래방이.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래서 돌아가신 그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이 이어령 박사가 그 한번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 중국의 어떤 역사책에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가무에 능하였더라 이렇게 그런 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쪽이 있는 뭐예요? 우리나라죠. 예. 근데 그 오랑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가무 노래하고 무용에 능하였다. 우리나라였네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된다고? 찬송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을 높이는 것. 그것은 그런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의 종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둘 중에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더 잘하는 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예요? 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지금. 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잘 하는 거는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 그거 많이 찬양하는데 진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막 높이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뭐야? 성가합창제 그러면 막 몇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교회는 사회로부터 나쁜 평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찬양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도 많이 해요. 찬양도 많이 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삶이 한쪽에 치우쳐 있구나. 첫 번째 찬양 쪽에 치우쳐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되는 것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노래도 열심히 하면서 싸울 때는 또 교회가 갈라질 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털 나고 교회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갈라지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휘하던 차는 내가 1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면 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양쪽의 대표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찬양대 연습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가죽 잠바를 입고 와서 나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느 쪽이야? 반말로.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그때 대답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넌 어느 쪽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인데요. 그랬다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이제 반응을 조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관호는 찬송을 드리지 않아서 찬송이죠. 찬송을 드리지 않아서 멸망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을 드리지 않아서 멸망한 적이 있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없었어요. 찬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 거예요. 거기 아모스서 여러분 나와 있죠. 아모스서 5장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도 절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회, holy gathering, 뭐예요? 거룩한 모임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게 뭐예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너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종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35년 살았기 때문에 제가 35년 살면서 가장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민족이 누군가?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네. 자, 제가 있던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한국을 제외한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우리 찬양대원들의 비즈니스를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평상시 주일날 제가 봤던 그분들의 모습과 제가 신방을 했을 때 그분들의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흑인들을 그 좀 나쁜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흑인들. 그렇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깜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말로도 black people들을 얘기할 때 단어가 있어요. 그 N으로 시작하는 아주 그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더군다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우리나라 단어 중에서 흑석동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멕시칸 사람들을 맥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스파니쉬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욕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은 그 입술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화를 많이 드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굉장히 신승우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립니다. 예. 어느 날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그 교회는 예를 들면 지금 2층 있죠. 2층에 의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멀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중간쯤 되면 찬양대가 오히려 위에 이렇게 있고 그 찬양대가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는 데가 따로 통로가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중년분이 오셔서 저한테 당신이 지휘자야? 딱 이렇게 지휘자야? 그러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젊고 주름도 훨씬 적고 눈도 조금 더 컸을 때요. 예, 근데 예. 왜냐면 얼마 전에 안과를 갔더니 눈을 뜨세요 그러는데 전 좀 네. 이런 건 또 쓸데없는 데는 잘 오시네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교회적이죠. 그죠? 네. 저 인간을 아느냐. 그런데 당연히 알죠. 우리 찬양대원이니까. 네,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사람한테 3만 불, 3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만 불을 꿔달라, 너무나 필요하다 해서 꿔줬는데 아직까지 1불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는 저런 인간을 찬양대원으로 세우느냐, 이제 그게 그분의 주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재앙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럴 때는 불쌍한 얼굴 표정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쌍하게 하면서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고서 이분도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 제가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사랑해도 그렇지만 1년에 새로운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분들을 모아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들의 어떤 부분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안에서 돈 거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분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돈을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주실 수 있으면 그냥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을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죠? 어느 날 어떤 여 차량대원들 집에 어떤 여자분이 과일 박스를 하나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 박스를 사들고 그 차량대원을 방문을 했어요. 어이구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막 해줬냐 과일 막 깎아먹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아 나 이제 갈게요 그러더니 가기 전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요새 돈 좀 있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론은 그거였던 거죠. 본론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본론을 꺼내기 위해서 막 과일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LA 교계, 그러니까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대서 특필이 나옵니다. 불란서 말. 제가 지금 불란서 말을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기슈샴샤카. 어우, 저쪽에 굉장히 크게 웃으신 분이 계신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웃으신 거예요? 아니죠? 기슈샴샤카. 무슨 말이죠? 개주가 잠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개를 하는데 이 돈이 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네. 여러분 1,000불도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10,000불, 그다음에 100,000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개주 잠적이라고 돼서 특별히 될 때는 뭐예요? 보통 몇백만 불이 이제 연관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용히 예.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남가주 사나이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보아스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아스 헌금. 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러분 혹시 너무 저기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렇게 막 팔을 키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딱 끝낼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한은 제가 조금 갈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돈 얘기가 나오니까 더 눈을 이렇게 네, 그래서 있는 분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믿음으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아예 못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옆 사람과 짝을 두 사람씩 짓습니다. 지금 빨리 부부들은 안 되고 부부 같은 경우에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뒷사람하고 빨리 짝을 줘보세요. 예. 그 대신 되도록이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예. 괜히 또 여기 와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빨리 짝을 주세요. 왜 자꾸 나를 쳐다봐요? 지금 옆 사람을 쳐다보라는데. 예? 예. 다 찾았어요? 그러면 나를 쳐다보지 말고 서로 쳐다볼 때 좀 어색하면 이마박을 서로 쳐다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지금. 자, 나한테. 다시, 자를 따라서 하세요. 나한테. 돈 꺼달라 그러지 마. 됐죠? 아이고, 정말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런 부분을 제가 찬양대에 가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영적인 모든 분위기가 다운돼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약간 조크 같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찬양대원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안에서는 돈 거래가 있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 거래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찬양대원 중에서 돈 문제로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찬양대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제가 이제 사실 남가주 사랑에게 첫 주 부임해서 첫 주 그 주일날부터 지휘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중 연습 때 이제 연습 한번 하고 그냥 그걸 갖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했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연습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날 총무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조용하게 저 혼자만 듣게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아파트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부부가 있는데 지금 임시로 친척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라스네임 성을 기억해요. 임집사님인데요. 지금도 LA에서 난가주 사랑에게 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내가 돈을 못 내갖고 쫓겨났다. 그래서 친척 집에 가 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나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연습에.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닥쳤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제가 좀 창피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가기 난가주 사랑의 교회 가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을 섬겼는데 나성 한인 교회라고 그러니까 LA에서 한 10대 교회 중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LA 폭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불탔어요. 예.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었는데 흑인들이 백인들이 잘 사는 베벌리 힐즈라고 하는 그곳을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한국 타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지르면서 약탈하면서 올라가는데 한국 타운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한국 타운에 있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쥐더미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어떤 비즈니스는 그 한국 사람의 그 비즈니스를 애써서 일하던 흑인 멕시칸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의 비즈니스가 불타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뭐예요? 그냥 놔두니까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큰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이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일구었던 그 재산들이 다 불타버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는 여전히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주중 연습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인데 어느 분의 비즈니스가 불탔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한 분이 우리 베이스에 계신 그 분은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박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박 집사님이 찬양대 연습해 와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악보를 든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깨우려면은 어떻게 갑자기 페이지 이 페이지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때는 또 큰 소리 하면 이렇게 잠깐 깼다가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휘를 하다가 좀 분이 좀 났는데 정말 어떻게 차라리 잘 거면 집에 가서 자지 여기 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며칠 뒤에 우연히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의 오피스와 모든 비즈니스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찬양대원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판단하면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셔서 장로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제 인생 이 찬양 사역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재난을 당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PPT로 넘어갑니다. 예. 자, 노래 안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적은 없는데 노래 한 대로 찬양 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오. 어떻게 나라가 임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있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근데 여러분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아벨과 가인의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삶의 그 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나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나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서 찬미하며 가시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존재하던 이스라엘의 찬양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찬양은 누가 지은 것이에요?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이 지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지은 그 찬미를 부르시면서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기억만 시켜드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것이다. 누가?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이미 그거를 이미 듣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라고 하는 생명, 집사람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머리가 이렇게 뿔쭉 튀어나오기도 시작하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발인지 뭔지 모르지만 첫째 때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배를 탁 손을 놓고 내 소리가 들리니 얘?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시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러더니 그 위에 비둘기같이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여러분들 찬양팀 혹은 뭐 교회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예. 전화 왔습니다. 받으시죠. 예.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 전환지를.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열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언제?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막 교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내가 딱딱하게 이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는 너가 정말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그냥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찬양대원 가운데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찬양 예배의 주제를 21세기의 새로운 찬양의 물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음대를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전도단에 하나님이 저를 집어넣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악 전공인데 찬양 인도를 예수전도단을 한번 시작하면 한 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강해도 이 목소리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창 찬양 인도를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8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8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남아나질 않겠죠. 근데 왜 성악가인 저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그때는 예수전도단에서 부산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수업을 제끼고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음악을 전공하신 나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계셨으면 멘토가 됐을 텐데 멘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전공한 찬양인도자 1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무모한 헌신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한 게 두 사람에게 얘기했죠. 물론 스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자벳 그죠? 엘리자벳 부부한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제사장과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향단에 스가랴가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불을 붙이는 일을 맡아서 들어갔는데 거기 갑자기 천사가 확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천사들이 사람 인간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 뭐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스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난 나 같으면 그러겠다. 천사가 성환아 내가 너에게 차를 주리라 그러면 Thank you, sir. 그리고 다 그냥 갈 것 같은데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였던 스가랴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반응했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지극히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 위에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나는 남자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천한 계집 중이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애를 가졌으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근데 거기에서 내 영혼 주 찬양하며, 거기가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찬양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I will magnify the Lord. 그래서 그 마리아의 고백이 그 이후에 모든 유명한 그 시대의 음악가들이 Magnificat, Magnificat라고 하는 그 주제를, 그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찬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 찬양과 별 다를 것이 없는데 사실은 praise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 magnify,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공연했다, 천지창조를 공연했다.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문제를 크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심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자존심 상한 일이 딱 생길 때, 이때는 이런 것들, 요것들 있잖아. 내가 이렇게 좀 그냥 쉑 넘어가면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봐. 그러니까 이때 내가 정말 내 더러운 성질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와 세상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후회하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신앙은요, 자기 보니까 정말 역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 좀 하거든요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고집을 아셨어요. 저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내 평생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이죠. 왜 40년일까요? 모세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자는요, 문물을 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그런 모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했다가 살인을 범치르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도피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문장을 듣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복을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구나. 그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하셨거든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냐? 가라! 그러면 yes sir! 그리고 가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철저하게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그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뭐냐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무능력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좀 하거든요. 제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그 찬양대 대장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메르세디스 벤츠 최고급, 그 당시 500이었던 것 같아요. 500. 나도 처음 타봤어요. 그걸 딱 갖고 오셨어요. 그거 막 세차 또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딱 가려고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장로님이 이렇게 시동을 탁 하는데 남자는 항구 여자는 배인가 아니 뭐 반대인가 뭐 하여튼 뭐가 막 엉짜로 짜짜짜짜짜 나오니까 막 이 장로님이 갑자기 으악 막 당황해갖고 막 왜냐면 새 차니까 어느 게 끄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오프 버튼에서 탁 눌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죄송합니다. 뭐 왜냐면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죠. 내 생활이 다 뽀록났다. 그죠? 맨날 성간 안 듣고 가요 그것도 뽕짝 이런 거 듣고 예. 제가 그분을 위로한다고 아, 장로님 때때로 이런 음악도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네?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쉴 때 제가 잘 듣는 게 뭐냐면 Phantom Singers입니다. Phantom Singers 네. 정말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쉬면서 영감이 필요할 때는요 Phantom Singers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저 동방의 오랑캐 가무에 능하다 그러더니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은 정말 가무에 능하다 막 절감하고 해. 그런데 장로님이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교회 가는데 한 40분 걸렸는데 제가요 건축 현장했어요. 돈 많이 썼어요. 그리고 교회도 헌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뭘 했고. 그러니까 40분 동안 그 얘기 듣다가 보니까 벌써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의 영성이 어떤지를 조금 파악했어요. 그러고서 딱 들어가서 세미나를 하는 순간에 이제 금방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니까 참 잘 웃고 약간 수줍어서 그런 건 있지만 그리고 약간 조금 늦지만 그래도 뭐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 이렇게 막 찬바람이 생생생생 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을 보니까 그 찬양대 영성이 대량 나오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상실 장로님하고 이제 그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장로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할 때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문제를 갖고 있어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내 삶에 함께하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는 노래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뭐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냐,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PPT 올려주세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격한 고백, 과격한 예배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 찬양의 기반이라는 거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시창 청음이 찬양의 기본이다, 기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찬양의 기반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악 위주로 막 사람들을 들들들들 볶는 그런 삶이었다가 예수원도단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기 시작하고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감사하죠. 순종이 찬양의 기반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는 뭐 찬양대가 우리 주일날 140명 정도 쓰거든요. 거기다 찬양대가 오케스트라가 45명, 50명. 예. 거기다 세련된 찬양팀 있죠. 그러니까 와 너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작든 적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순종이 찬양의 기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대원들이 있는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 그 찬양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따로 있어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자격, 모세의 스스로 나는 무능하나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신 지금 시점에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내가 하던 사업이 다 어려워져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신방할 때 별의별 상황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 찬양대원 중에 47살 성악가가 연주 당일날 연주하기 바로 전에 리허설하고 잠깐 화장실 가는 새 거기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연주도 못하고 근데 이제 사람 그 극장에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막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화장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찬양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주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찬양대원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저녁에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내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너무 수고했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일도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내가 잠들기 전에 주님이 혹시 잠든 중이라도 나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47살이 갑자기 소천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희 찬양대원들이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Matt Redman이 쓴 One Day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그 찬양을 찬양대가 조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다짐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찬양대를 오랫동안 지휘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60세 되시던 그 최 집사님은 의사가 경고했어요. 빨리 검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장에 지금 이 정맥인지 동맥인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막혀 있으니까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네, 해야죠 하다가 어느 날 마비가 왔는데 권사님이 빨리 병원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항상 최 집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막 찾다가 예, 도착하니까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예.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부부를 보면서 여러분 yes 이번 주일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마지막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앉은 형제자매들에게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아침에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하나를 꼭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후렴만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원들에게 계속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놓으세요. 빨리빨리 놓으세요. 그 문제로 인해서 딱딱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음악과 하나 되는 방법 뭐예요? 음악이 들릴 때 뭐 재즈든 뭐든 간에 그게 이렇게 올 때 내가 거기에 내 몸을 맞추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음악이 나의 음악이 되는 것처럼 경직되는 강박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여러분이 찬양하기 전에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여기 또 이런 또 이렇게 어리석음을 보면 빨리빨리 놓고 그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몸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은 모습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연한 순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특히 부부들 간에 저도 37년 살았으니까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도 음악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작곡가입니다. 그 여인이 대학 들어갈 때 그 여인의 과의 예비고사 커트라인은 S대 법대 커트라인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전심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네, 네, 그런 여자를 5년이나 사귀었는데 그 여인의 오빠가 정말 내 동생을 알고 결혼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결혼 딱 해보니까 아이고 어쩐지 막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런 일들이 37년이니까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미국에서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후반인데 걔네들 키우면서 예,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집사람 머리 하얘지고 예,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예, 있죠. 그런데 예, 여러분 주일날만 찬양대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7년 사는 여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답하지 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영적인 온도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은 나의 영적 온도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계속 깨집니다. 계속 내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어떤 때는 너무나 이기적인 내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뭐야? 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하니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네, 이거 좋고 했는데 별로 통하지도 않고 창원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백내장 수술 최근에 며칠 전에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셨던 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하고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형했나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안경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일날 찬양대원한테 그렇게 농담했어요. 오우, 백내장하니까 신세계 열렸어. 우리 와이프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막 그랬더니 막 깔깔깔 울었는데 이제 뭐 모르긴 뭘 몰라요. 예. 그런데 예. 바로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집사람을 향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찬양대원들 가운데는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평생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요, 더 깨져야 돼요. 정말 남편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정말 교회 나가게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계속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인간에게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의 임재도 싫은데, 그죠? 예, 어려운 얘기는 또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뒤에 가면 letter C가 있는데요.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요것만 마치고 이제 저도 집에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이론이 아니고 제가 찬양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제 자신을 때문에. 네. 내 혀가 지옥의 불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찬양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찬양대는 이런 고백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4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실수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하니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저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인데 음악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쌍욕을 하겠습니까? 실수를 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고백할 때 제가 쌍욕을 하기 때문에 그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제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개차반 같이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네. 아니죠. 근데 뭐예요? 나만이 알아요. 앞에 서서 인도하다 보면 음악적인 것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재미있는 말을 하다가도 재미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불 갖고 발발발발 떨던 유학생이었습니다. 일불 갖고 발발발발 떠는 UCLA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 집안은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UCLA에 오디션 테이프를 보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전 장학금,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텐데 미국이 정말 너무나 아주 그 넉넉할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겁도 없이 돈도 없는데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예.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생활비를 받지만 제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아껴서 쓰고 일불 갖고 발발발 떤다는 게 그 얘기인데 어느 날 이제 찬양대 연습 마치고 그 교회 찬양대 대장님이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 마치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하와이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하와이 보내주려고 그러시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저에게 친근하게 하와이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5,000불밖에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5,000불은 껌값. 근데 저는 뭐예요? 일불 갖고 발발발 떨던데 떠는 때인데 저한테 5,0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쁜 뜻. 그러니까 오히려 좋게 해석하면 내가 한국에 한국 집에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나 보다. 그렇게 위로를 상호해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예.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여호수아 마리아 해요가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이 계시던 모임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막 모였는데 요번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BMW 빼줬잖아. 아이 참 나도 차 키를 딱 보여. 근데 그분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어렵게 사는 자녀를 가진 그 어르신들의 마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권사님의 입술에 파수꾼이 있었다면 자, 그럼 마지막 예화로 하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내일 아침에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휘하던 어떤 교회에 반주자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는데 정말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니까 미국계 한국 사람이었는데 정말 반주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제가 뭐 템포 루바토를 하면 루바토도 뭐 너무 잘 따라오고 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악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또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이쁘게 생기고 귀한 자매였는데 그 교회 연습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아까 그 저렇게 된 교회 본당이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 연습실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찬양대원들이 약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 자매가 피아니스트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는 우리 와이프가 오르간을 치고 있었어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찬양대의 젊은 자매가 목사님 그리고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웽 그러면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보니까 이런 거에서 좀 약하시네. 예? 다른 거는 잘 반응을 안 하시다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내가 이제 반주한테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몇 페이지 그러면서 딱 돌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못 보던 걸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글래머예요. 글래머. 글래머가 뭔지 모르세요? 글래디에이터가 아니고 글래머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풍성한 자매죠. 그때 그 자매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너무 이쁘고 그런데 이게 자루 옷 있죠. 자루. 뭐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자매 가슴 쪽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쪽을 계속 받겠어요? 아니면 안 받겠어요? 대답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쪽 허공을 보면서 그 23페이지 둘째 단에 셋째 마디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몰랐어요. 연습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며칠 뒤에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반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 뭐 나중에 하여튼 뭐 들으시고요. 저는 일단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반주자 중에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만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자매가 연습 끝나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랬냐. 얘, 너 옷 입고 다니는 게 아주 역겹다. 어? 그러면서 이제 막 딜이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그래가지고 차라는 대로 그만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옛날에 또 이렇게 나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막 이게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이게 불이 붙으면서 그만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 자매에게 딱 데리고 가서 얘, 너 너무 이뻐. 넌 내가 안 가진 거 너무 많이 가졌더라. 이거 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에? 에, 에. 아유 정말 좀 늦죠 이상하게. 여기 충청도 아니잖아요 지금. 충청도랑 가깝. 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는 정말 어떤 옷을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근데 너가 이제 찬양대 수요일날 연습하러 올 때는 전도사님이 너 쪽을 이렇게 보시면 네가 만약에 좀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지? 너는 뭐든지 입어도 이뻐. 알았지? 그래서 귀여운 것.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탁 해줬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죠? 너무나 어린 자매였거든요. 여러분 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교수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전공 실기를 레슨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가끔 타잔 옷을 입고 오는 애도 있어요. 타잔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제인이죠. 모르시죠? 기억 안 나죠? 초등학교 때 봤던 거. 근데 제인이 무슨 옷 입어요? 이렇게 된 옷 입죠. 그 가죽으로 된 것을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슴을 가로질러 가니까 걔네들이 성악 레슨을 받으러 미국 애들이 와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호흡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걔네들이 이렇게 하고 제 여기도 만져보게 하고 그 대신 근데 저는 괜찮은 게 뭐 무슨 뭐 성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고 날 것이 없는 게 저는 항상 반주자가 항상 저랑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제가 물어봤어요. 걔네 18, 19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 도대체 왜 옷을 이렇게 타잔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니? 그랬더니 걔네들은 남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귀엽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귀엽죠. So cute.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젊은 아낙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권사님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목사를 위한답시고 교육자를 위한답시고 그냥 쏟아 부으니까 결국은 그 영혼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순종이 찬양의 기본,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이 되어주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한 그 모습들을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되심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연한 순같이 연한 순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내 삶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무슨 뭐 특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숨도 쉬지 못하는 그 바로 그때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영혼 주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찬양 내가 많든 적든 간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총선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물론 그전까지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면 되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우시아 왕 너무나 좋은 왕이라고 막 치켜세우던 그 왕이 갑자기 한순간에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실망하고 낙망할 때 이사야는 뭐를 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천상의 예배를 보고 분명히 우시아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맞닥뜨리고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든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나가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정말 찬양대가 그냥 그날 연습한 그 곡이 리듬 박자 음정 틀리지 않고 잘하는 이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을 거기서 스탑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에 하나님이 기다리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을 가진 찬양대원들이 매주일마다 숫자가 적든 몇 명이든 모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성가 합창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말로는 선한 경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좀 하네 저것들. 우리 잘해야 되는데. 막.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런 새로운 찬양의 물결이 제 삶에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대원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들은 저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지 제가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